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입니다. 자, 간첩 수사를 목숨 걸고 막는 정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이 왜 간첩 수사를 막을까요? 혹시 그들은 간첩과 한 통속일까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공산당이라는 말을 통해서 재판을 하여서 결국 승소한 고영주 변호사,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자, 대통령이 된 간첩, 문재인.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이 책에서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증거를 정확하게 대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이책 한번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을 배출한 문재인 보유 정당. 민주당이죠. 근데 이 민주당은 왜 간첩 수사를 목숨 걸고 막고 있을까요? 이미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국정원의 간첩 수사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이 간첩에 대한 조사권마저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입니까? 북한의 정당입니까? 차이나 오랑캐의 정당입니까?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첩 수사의 팔다리를 자르는 민주당의 악랄한 기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들의 정체성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데이너김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간첩 수사의 팔다리를 철저히 자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해버리고요. 민주당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습니다. 이것이 202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여서 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간첩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 책에 의하면. 그래서 그 법을 대통령이, 그야말로 대통령 이 권한으로 딱 막으면 되는데 안 막고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은 간첩 기소권이 없어졌습니다. 대공 수사권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22대 국회에 들어서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아니라 조사권마저도 폐지하는 법안을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없애버리려는 시도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겠다. 검수완박과 국정원의 간첩 수사 완박을 자행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전직 국정원 요원들의 모임, 여러분 양지회라고 아시죠? 유명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월간지에다가 이 진짜 한맺힌 규탄을 발표했습니다. 이그 양지회에 발표한 내용은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 악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올수 있다 이겁니다. 자,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민주당이 밀어붙여 숫자로 밀어붙였고 문재인이 막지 않고 대통령이 그냥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그래서 2024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법이 시행되면서 국정원은 더 이상 간첩 수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만 취득한 다음에 경찰청 안보수사국으로 간첩 수사를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한 300건 이상을 넘겼다 이거예요. 근데 경찰청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간첩은 한 마리로 따져야죠. 인간이 아니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경찰 간부 108명 중에, 여기 뭡니까? 경찰 안보수사국 108명 중에 30%만 대공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고 70%는 대공수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1년 있으면 딴 데로 보직이 바뀌어요. 열심히 할 이유가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자, 지금 2001년, 21년 1월 1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8개월이 흐린 지금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자로 피의자를 검찰에 넘긴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경찰청 안보수사기 수사국이 아무 일도 안 했는지 못 했는지 그런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애면서 선심 쓰듯이 수사권 없애지만은 조사권은 놔둘게 이렇게 했던 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대공 조사권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국정원의 이 대공 조사권마저도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구 등의 권한을 국정원이 갖고 있는데 이런 간접적인 거죠. 이제 민주당이 이 간접적인 조사권마저도 없앤다는 것이 이번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입니다. 간첩 수사 노하우가 가장 풍부하고 요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국정원 요원들은 보직이 안 바뀝니다. 퇴직할 때까지 한 자리에서 지키면서 계속 간첩 수사만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경찰은 1년 있다가 보직이 바뀌어요.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할 능력이나 있어요? 할 수도 없죠. 그래서 국정원의 수사권도 폐지하고 조사권도 폐지한다면 누가 기뻐할까요? 두 말할 필요 없이 북한 김정은이가 좋아할 거고 차이나 오랑캐 시진핑이가 좋아하겠죠. 기가 막히죠. 최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정보사 간부, 정보사 이 원사 출신, 부사관 출신, 이면서 이제 군무원으로 전환해갖고 계속 근무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첩보 요원 신상을 전부 다 차이나 오랑캐한테 넘겼는데 차이나 오랑캐는 주적이 아니기 때문에 간첩법이 아니에요. 간첩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간첩이 아니야. 중국은 주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국 놈한테 차이나 오랑캐 놈들한테 준 거는 주적한테 준 거 아니기 때문에 간첩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아니다 이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런 짓거리를 보면서 정보사 첩보요원 신상 유출을 넘긴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갈수록 위험해지고 교묘하고 악랄한 저들의 수법이 강화되고 있으면 우리의 수사와 이 정보취득기법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야말로 국정원을 완전한 무력화시킨다 이겁니다. 또한 그 직접적인 상대방이 이 주적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적이 북한입니까 지금? 여러분 북한도 주적이지만 차이나가 더 주적이죠. 근데 북한에 대해서만 간첩죄를 적용하게 만들어놨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법과 군형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적국가라는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외국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 됩니다. 간첩죄를 적국이란 말 빼고 그야말로 외국이란 말로 바꿔야 된다. 이거는 형법도 마찬가지고요. 군대에서 적용되는 군형법도 마찬가지다. 형법과 군형법의 간첩죄를 주적국가, 적국이라고 빼고 그걸 이제 외국이라고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즉시 되살려야 하며 간첩의 대상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혀야 한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자, 그리고 이 나날이 진짜 진흥화되어 가고 있는 간첩들이죠. 민주당은 간첩 수사에 필요한 팔다리를 자르는 그런 못된 짓, 간첩을 도와주는 망국적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나날이 진흥화되어가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즉각 회복시키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 안보가 바로 민생입니다. 민주당이 입만 벌리면 민생을 외치지만 민생을 위해서 한 게 뭡니까? 간첩이 대한민국 국민을 유린하고 국가를 유린하는 것이 이거 막는 것이 가장 큰 민생 아닙니까? 국가가 있어야 국민의 안전도 있고 국민의 생활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즉각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하고 형법과 군 형법상 간첩죄를 주적국가에서 그냥 외국으로 즉시 개정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국민의 요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한동훈이 이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말아먹고 있는데 이 위험한 한동훈의 시도가 정말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아직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죠. 예, 이재명은 야당이기 때문에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땡깡을 부릴 수는 있지만. 그런데 한동훈은 여당의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진짜 간첩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자, 한동훈은 과연 간첩이 아닐까? 저는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이재명보다 훨씬 더 위험천만한 공산주의 실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자,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한동훈은 보수 우파 정당의 근본을 허무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렸죠.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통탁,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깜빵에 쳐놓은 자가 한동훈입니다. 이런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청산이라는 천인 공로할 세상에 없는 말을 제조했던 자가 바로 한동훈이고요. 애국 보수 우파 정당에 무혈 입성해가지고 한동훈은 또 세치혀의 장난질로, 세치밖에 안 되는 혀의 장난질로 공산당 이념을 국힘에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국힘을, 국민의힘 정당을 허물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국민의 눈높이,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깜빵에 쳐놓을 때는 세상에 없는, 대한민국 사전에도 없는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청산이란 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깜빵에 쳐놓더니 이제 우파 정당에 와서는 말도 안 되는 또 개소리를 또 만들어내요. 예, 국민의 눈높이, 그 다음에 공공성, 격차 해소, 공정분배, 공산당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여러분, 이게 공산당 용어가 아니면 뭐가 공산당 용어입니까? 이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우파 정당의 가치를 허물고 공산당 전체주의를 해보겠다는 위험천만한 장난질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장난질에 본격 돌입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한동훈의 공산당식 정치 실험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자는 주변이 전부 다 공산당이에요. 좌파예요. 비서실장은 노동운동을 하던 김영동이고요. 김영동의 부인은 뭡니까? 중국인이고 차이나인이고, 차이나인인데 한국 국적 취득하자라니까 김영동이가 하지 말자고 말렸고. 자, 그 신문에 보도 나온 겁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취득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동훈의 아버지라는 자는 철저한 좌파를 넘어서 뭐 공산주의자로 보이는 자고, 이모부는 대한민국의 최고 좌파 매체인 프레시안 발행인이고, 그리고 뭡니까? 장인은? 아, 장인이 아니라 뭡니까? 장인인가요? 장인 맞죠? 장인. 장인은 친중 매체 차이나 데일리인가? 친중 매체 발행인이고, 한동훈이가 가장 아끼는 자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자 또는 아주 극단적인 좌파입니다. 누굽니까? 함운경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미 대사관 점거, 미 문화원 점거 했던 함운경이. 그 다음에 진중권이. 그 다음에 또 뭐 누구죠? 아유,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철저한 좌파들이, 친중을 넘어서 친북을 넘어서 완벽한 좌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공산당식 정치 실험은 우연이 아니다. 계획적이며 의도적이고 정말로 사악한 공산당식 계획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좌파 포퓰리즘으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같은 말로다가 국민을 현혹해가지고, 그렇지만 실은 섬뜩한 칼날 같은 공산주의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대한민국 우파 정당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우파 국민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드럽고 시원한 한동훈의 세치 혓바닥에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철저한 공산당식 실험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의 미화되고 미사욕으로 포장된 공산당식 격차 해소, 약자와의 동행,
뭐 얼마나 말이 아름답습니까? 격차해서 공정분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이것은 위험천만한 공산당의 숨겨진 칼란이 아닐까, 저는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심이 안 가시나요? 자, 이런 민주주의를 가장 달콤한 사기극으로다가 유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동훈의 극좌파 패족들, 진중권, 함운경, 김경률, 이런 자들의 기가 막힌 원고를 한동훈이가 대신 읽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인류 역사에서 이런 아름다운 말은 많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말이 실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말이 현실화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꿈속에서의 세상을 실현하는 모든 시도는 100% 다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도했던 나라는 전부 다 지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한동훈이가 외치고 있는 그 격차에서 그 시도만으로도 대한민국을 경제적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소련, 차이나, 북한, 베네수엘라 등 이거를 시도한 나라들이 100% 알거지 구이 됐고요.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지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인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동훈이가 이거 몰라서 그럴까요? 한동훈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의 격차 해소는 정부가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좀 나눠주자, 그게 어때?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25만 원 나눠준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부자들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건 뭡니까? 결국 부자의 돈을 뺏겠다는 얘기죠.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부자들이 세금 낼 게 없네. 정부에 세금이 없으면 정부가 돌아갑니까? 정부가 막 마구마비로 세금을 거두면 그 나라는 바로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돈 주는 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돈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공산당 좌파들은 모르죠. 자기들이 인심을 내고 자기들이 투표만 해가지고 권력만 잡으면 끝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거 아무 상관 안 쓰죠. 신경 안 쓰죠. 자,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해지면 더 이상 뭐 어떻게 됩니까? 세금 낼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알거지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우리가 진짜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더 이상 돈 낼 사람이, 세금 낼 사람이 없는 알거지 국가,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경제의 주체는, 이 경제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이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기업이에요. 그리고 정부입니다. 이 세 기관의 지출을 전부 합치면 GDP가 되죠. GDP는 소비, 개인의 소비죠.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이것이 바로 합친 것이 GDP가 되는 겁니다. 이 GDP는 일단 국가가 성장해야 가능한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개인이 물건을 사주고 써줘야 돼요. 소비가 증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국가가, 그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GDP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GDP의 성장, 즉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소비 증가, 그죠? 기업 투자의 증가, 정부가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그 많이 거친 세금으로다가 사회 인프라도 구축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정부 순지출이 증가하는 것이 바로 GDP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GDP가 성장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개인이 돈을 못 써. 미래가 없으니까. 두 번째, 기업이 투자를 안 해. 왜? 미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정부가 세금이 안 거치니까 정부가 알거지가 돼가지고 지출을 못해. 이렇게 되면 GDP는 정체하거나 내려가고요. 그리고 성장이 정체되면서 국가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국민들은 베네수엘라처럼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정부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돈을 뿌린다, 이거는 바로 지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이재명보다 더 심하죠. 격차 해소를 위해서 돈을 뿌리자. 이건 바로 곧 지옥으로 가자. 알거지 공화국이 되자. 이 얘기예요. 정부는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부는 개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 세금으로다가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거. 그게 정부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돈을 못 벌어서 세금을 못 내고 그 다음에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 투자를 못하고 돈을 못 벌어서 세금을 못 내면 정부가 무슨 돈으로 지출을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려요. 그렇게 해서 지출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하는 얘기는 하나하나 전부 다 정부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돈을 뿌리자. 자, 정부는 세금 징수, 국채 발행 이걸 통해서 GDP를 증가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소비 증가, 기업 투자의 증가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대통령이 된 간첩, 문재인 시대, 이 재앙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문학적인 정부 지출을 늘렸어요. 그래서 국가가 발전했습니까? 서민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서민 살림살이는 더 피폐해졌고요.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 500조 원 이상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시대 때 드디어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1100조 원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물가가 폭동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동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튀면서 어떻게 돼요? 서민은 결국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의 거짓된 공산주의식 유토피아 꿈은 대한민국의 지옥문을 열려는 미친 생각에 불과합니다. 한동훈의 격차에서 공정분배 이거는 대한민국을 알거지 공화국에서 세계 6대 강국으로 만든 이 놀라운 엄청난 성장 잠재력, 이 엄청난 발전을 그냥 박살내는 겁니다. 한동훈의 거짓된 공산주의식 유토피아 꿈은 대한민국의 지옥문을 열어 제치겠다는 미친 생각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의 격차에서 공정분배, 이거는 보수의 가치와 정반대인 그야말로 공산당, 여러분 공산당 국가 중에서 잘 사는 나라 어디 있어요? 잘 된 나라 어디 있습니까? 다 알거지 국가가 됐죠? 바로 한동훈의 생각이 공산당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한동훈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봐. 자,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애국 시민이 봉기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공산당식 만행을 차단하고 단호하게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건 투쟁을 해야 될 시점이다. 더 이상 침묵은 대한민국의 망조를 방조하는 매국노 행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한동훈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산당식 포퓰리즘 선동을 우리 애국 보수 우파 국민들이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것이 이거는 사명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동훈이가 왜 이렇게 좌파랑 친하게 지내는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한동훈은 이들보다 더 좌파예요. 누가 봐도 이들보다 훨씬 더 좌파입니다. 한동훈의 비서실장, 한동훈의 아버지, 한동훈의 장인, 한동훈의 주변의 책사 참모라는 자들, 뭐 철저한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좌파를 넘어, 저는 그냥 좌파라 하는데 좌파를 넘어서 공산주의라고 봐요. 이런 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동훈의 멘토 누굽니까? 대깨문 문글로서리 최소영. 얘는 한동훈이가 검사로 있을 때부터 한동훈의 여론 조작? 예, 여론 조직화를 해왔던 자고요. 한동훈에게 등용이 돼갖고 국민의힘의 싱크탱크 어딥니까?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지금
점령군 중대장처럼 들어와서 봉급받고 떵떵거리면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군림하고 있는 자가 바로 대깨문 문골 오소리 출신 최소영입니다. 그리고 최소영이라 주도하는 한딸은 대깨문 문골 오소리 출신 5%, 95%의 생각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동훈을 좋아서 지금 물고 빨고 환호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동훈이를 반드시 국힘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대인어김 채널이 여론조사 해봤더니 지금 뭐 지금 8,900명 나왔는데 실제는 12,000명 이상이 투표했어요. 김문수가 절대적입니다. 76%. 4명 중에 3명이 넘었어요. 한동훈은 뭐 10%도 안 돼, 8%밖에 안 돼요. 이런 엄연한 사실. 이미 한동훈은 우리 애국 보수 우파 정당에서 애국 우파, 뭐 대인어김 채널 우파 채널이잖아. 당연히 우파 채널이죠. 그럼 여러분, 좌파들이 한동훈이 찍어줍니까? 좌파들이 우파 대통령 후보 찍어줍니까? 다음 대통령 후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한동훈이 10%도 안 돼요. 김문수는 76%입니다. 그럼 끝난 거죠. 그런데도 한동훈이 자기가 당대표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좌파 포퓰리즘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한동훈이를 국힘에서 끌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문회라는 거는요, 좌파들한테 굽신굽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재인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문회장에서 명패를 집어던지면서 저항하면서 좌파들의 스타가 됐어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님, 절대로 좌파한테 굽신거리지 마시고 소신껏 얘기하시고요. 공수부대 그 신조가 뭔지 아시죠?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 그리고 굽히면 부러져랍니다. 그런 공수부대 전투력으로 다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문수는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여러분, 평양봉에서 거꾸로 돌기를 마음대로 해요. 저는 평양봉에서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돌기 못하는데 이분은 지금 70이 넘은 사람이 이걸 해요. 철봉도 10개 이상을 그대로 그냥 기다려요. 전 10개 못해, 8개 정도 제가 겨우 하는데 이분은 70 넘은 사람이 10개 이상 턱걸이를 해요. 이런 강한 체력, 강한 정신력, 좌빨들과 절대로 싸워서 지지 않는 그 강력한 기선을 내일 가지고 좌빨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동훈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겠다고 설치고 있는 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고 최상병 해병 특검을 하겠다고 설치하는 자입니다. 모든 생각이 이재명하고 똑같은 자예요. 이런 자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한동훈은 애국 보수 우파 정당의 당대표로서의 당위성이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끌어내려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콜록콜록하고 지금 뭐 에어컨 감기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너무 걱정할 건 없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입원을 안 시켜줍니다. 너무 흔해졌어. 그리고 약해 이제. 코로나가 옛날에는 다 걸리면 죽을 정도였는데 이제 코로나균 자체가 그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그냥 화장하면 타서 없어지니까 점점 약해졌어요. 적응하기 위해서. 아유, 나도 살아남아야지. 지금 약해져야지. 코로나균이 점점 약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독감은 입원시켜주지만 코로나는 입원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워요. 어떤 분들은 막 설사를 하기도 하고 배탈이 나기도 하고 콧물, 기침, 감기, 머리 두통 뭐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든 독감이든 에어컨 감기든 이 코에서부터 폐까지 폐가 강해지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요게 바로 5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김신림 목사님 이 재배해 놓고 돌아가신 그 도라지로 만든 그 도라지 집입니다. 충주시 산청면 면단이 아주 시골입니다.
그 면단이 오락산자락에서 자란 5년권, 6년권 되게 큰 팔뚝만한 도라지로 만들어서 너무 맵고 쓰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저는 보는데요. 대신 쓰고 맵기 때문에 이걸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배와 대추와 감초를 넣어서 달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맵거나 쓰지 않아요. 자, 오락산의 깨끗한 물, 그 다음에 이 팔뚝만한 도라지, 그 다음에 이제 감초, 대추, 배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물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 60봉지, 이 한 봉지의 양은 쌍화탕 한 병의 양하고 똑같아요. 은박지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요. 그 60봉지 한 박스에 지금 거의 다 먹어서 이렇게 가벼운데 상당히 굉장히 무겁습니다. 5kg, 6kg 나갑니다. 요거 한 박스에 7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5년 전에 우리가 저 김시림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우리가 가서 이제 도라지집을 만들기로 하고 이제 제품을 처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5만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많이 올랐죠? 이제 그때 우리 태국이 집회 처음 할 때 여러분 콩나물국 3,500원 했어요. 지금 우리 동네는 6,000원인데 딴 데는 뭐 7,000원, 8,000원까지 받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거의 두 배 올랐어요. 그래서 5만원 하던 이 도라지집도 6만원을 거쳐서 7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한 박스 하실 분은 7만원이고요. 추석도 다가오니까 한 세 박스 사가지고 나도 먹고 뭐 부모님도 드리고 자식들도 좀 주자 이런 분들은 세 박스 사시면 돼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더 드린다고 합니다. 3+1이죠. 그래서 7321, 21만원 입금하시면 네 박스가 배달이 되는 거예요. 자, 구입하실 분 농협계좌입니다. 356-1421-44503 농협계좌 356-1421-44503 계좌로 한 박스 사실 분 7만원, 세 박스 사시고 한 박스 더 받아서 네 박스를 구입하실 분은 7321만원 입금하시면 되는데요. 요 농협계좌 356-1421-44503으로 입금하시고요. 받으실 분 주소 성명 010-2387-9937 김세림 목사님 부인 사모님 남영우 사모님 앞으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고요. 건강하시게 또 추석을 맞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